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조화다육에 나왔습니다. 조화다육에는 이렇게 멋진 창들이 많은 농원인데요. 조화다육에서는 택배는 한 개도 갑니다. 한 개도 가고요. 택배비는 5만원 이상은 택배비 무료고요. 5만원 이하는 택배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화다육에서 예쁜 애들 한번 찍어 볼게요. 같이 가보실까요? 네, 오늘은 요 가이아 먼저 보고 가실게요. 아유, 가이아가 아주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네, 요 가이아는 지금 9cm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요. 아주 색감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요런 가이아, 요런 아이들은 3만원 합니다. 가이아 3만원이요. 아우, 너무 예쁘죠. 네, 이 아이는 레드진이라는 아이인데요. 레드진. 아, 너무 예쁘죠. 네, 이 아이는 지금 24,000원 합니다. 레드진 24,000원이요. 사이즈도 좋아요. 이 사이즈는 11cm 정도 됩니다. 지금 이 화분이 13cm 화분이거든요. 네, 이 레드진 이런 아이는 24,000원 합니다. 레드진 24,000원이요. 여기 라탐이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쁜 애가 들어왔네요. 라탐. 아, 이렇게 피멍이 들은 데다가 굉장히 예쁩니다. 라탐. 이런 아이들은 10,000원 합니다. 라탐 10,000원이요. 아, 너무 예뻐요. 네, 이 아이는 핀트라라는 아이인데요. 아우, 너무 이뻐요. 정말 이런 아이는 지금 요 9cm 분에 있는데요.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사이즈는 크지 않은데 아주 생긴 게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됩니다. 7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너무 이쁘게 물들었죠. 펜트라 이런 아이는 12,000원 합니다. 펜트라 12,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탑레드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쁩니다. 탑레드. 이렇게 아주 짱짱하게 생긴 데다가 물도 이렇게 예쁘게 들고. 아우, 너무 예뻐요. 이 탑레드, 이런 아이는 가져가시면 이렇게 분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는 8,000원 되겠습니다. 탑레드 8,000원이요. 아우, 색감이 너무 예쁘죠. 요 야생 콜로라타 요 아이도 이렇게 아주 보라보라한 데다가 이렇게 뽀얀 분을 쓴 것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네요. 요 아이도 야생 콜로라타 10,000원 되겠습니다. 야생 콜로라타 10,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라조야. 라조야 아주 여러 아이들은 묵둥인데요. 이 아이들은 묵둥이라 굉장히 이렇게 색감도 예쁘고 아주 딱딱합니다. 이런 라조야, 이런 묵둥이, 이런 아이들은 6,000원 합니다. 라조야 6,000원이요. 이런 아이들은 정말 데려다 기르시면 득템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묵둥이에요. 그래서 아주 단단합니다. 라조야 6,000원 하고요. 이 트럼펫 핑키, 트럼펫 핑키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이런 아이는 10,000원 합니다. 트럼펫 핑키 10,000원이요. 요런 포토시아, 포토시나고 요런 군생 요런 아이도 15,000원 하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포토시나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군생으로 아주 뺑뺑 돌려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 15,000원이요. 아, 예쁘죠. 네, 요 아이는 아이스 철화라고 하는데요. 아이스 철화 이런 아이는 8,000원 합니다. 아이스 철화 8,000원이요. 이 아이는 신데렐라 아주 묵둥인데요. 이렇게 아주 목대도 이렇게 좋습니다. 신데렐라 이런 아이는 4만원 합니다. 신데렐라 4만원이요. 아주 목대가 굉장히 좋아요. 네, 이 아이는 페르독스 철화인데요. 페르독스 철화 이렇게 생얼도 있고 이렇게 그냥 철화로 엮인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 페르독스가 이
철어가 아니더라도 이런 아이 기르면 아주 짱짱하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네, 이런 패러독스 철어 이런 아이는 15,000원 합니다. 패러독스 철어 15,000원이요. 이렇게 생얼하고 같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예쁘죠? 네, 패러독스 철어 15,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블랙 주얼리라는 아이인데요. 아우, 이렇게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블랙 주얼리 군생 이런 아이는 35,000원 합니다. 블랙 주얼리 군생 35,000원이요. 아, 너무 예뻐요. 네, 이 아이들은 엘코온 철화 금인데요. 이렇게 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들 굉장히 예쁘네요. 엘코온 철화 금 이런 아이들은 3만원 합니다. 엘코온 철화 금 3만원이요. 이렇게 금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모양도 아주 그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런 아이 3만원 되겠습니다. 엘콘 철학금 3만원이요. 네, 이런 먼로, 이런 이두근생, 이런 아이들은 지금 자구도 이렇게 달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도 2만원 합니다. 먼로 2만원이요. 이런 아이들 자구도를 많이 달고 있어요. 네, 이런 아이들은 2만원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스타보스 금인데요. 스타보스 금. 네, 이런 아이들은 지금 가격이 안 써있네요. 스타보스 금.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구도 이렇게 많이 달고, 스타보스 금. 이런 아이는 가격이 없네요. 가격이. 네, 이 콜리라는 아이도 아주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콜리.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런 아이는 2만원 되겠습니다. 콜리 2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말간 젤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간 젤리 이렇게 군생이에요. 아주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사이즈는 크지 않아요. 사이즈는 크지 않는데 이 분에 지금 9cm 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요. 사이즈는 한 5cm에서 6cm 정도 됩니다. 네, 이런 아이는 4만원 합니다. 말간 젤리 4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리드콘. 리드콘이 아주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는 지금 7cm 분에 심겨진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도 사다가 기르시면은 금방 한 1년만 자라면 금방 크게 자라는데 이런 아이는 6,000원 합니다. 레드콘 6,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샤론스톤. 샤론스톤. 이 아이도 지금 7cm 분에 심겨진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는 8,000원 합니다. 샤론스톤 8,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레드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는 아주 좋아요. 이런 아이들. 레드 한 12cm 정도 됩니다. 네, 이 아이는 2만원 합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2만원이요. 네, 여기 댄섬. 요런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색깔도 안 이쁘고 얼음땡 하고 있는데 요 아이들 봄에 돼서 꽃피면 굉장히 이쁠 거예요. 아주 화분도 큰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 20cm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요. 이런 아이는 2만원 합니다. 이 아이들 꽃이 올라오면 정말 꽃밭이 될 거예요. 이런 아이 2만원이요. 굉장히 큽니다. 네, 이 아이는 룬데리 철화. 룬데리 철화. 이런 아이는 15,000원이요. 이 레몬앤 라임 이 아이들 아주 색감이 너무 예뻐요. 아주 은은하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네, 이런 아이 2만원 합니다. 레몬앤라임 2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라즈베리 아이스. 라즈베리 아이스 이렇게 군생이에요. 요 7cm 분에 심겨진 아이들입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이런 아이들은 5천원 합니다. 5천원이요. 이 아이는 몽블랑이라는 아이인데요. 예, 모종 포트에 심겨진 아이예요. 요런 아이는 6,000원 합니다. 아유, 예쁘게 생겼죠. 이 아이는 캐라리언. 캐라리언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물이 굉장히 예쁘게 들었죠.
테라리온 이런 아이도 6,000원 합니다. 요 분은 모종분이에요. 분이 지금 6cm 모종분입니다. 요 아이는 에뜨리얼이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이렇게 조그만 모종분에 심겨진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는 10,000원 합니다. 에뜨리얼 10,000원요. 요 찰스턴 군생, 너무 이쁘죠? 요 아이도 7cm 분에 이렇게 심겨진 아이인데요. 요런 아이 10,000원 합니다. 찰스턴 군생 10,000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고 가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